자, 여러분들, 저희는 교토. 이게 캐리어로 원래 유명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제품은 요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와, 이거 좋다. 텐트에다가 이렇게. 이거 괜찮다. 우리도 뒤에다 치고 싶다, 이거. 괜찮다. 어? 뒤에다 이렇게 쳐도 저게 되겠다. 따로. 좋아. 비 오거나 눈 올 때 어닝보다 이것도 또 다른데. 어닝보다 이게 낫다. 어닝보다 이게 바람에 강하겠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뒤에다 거치하는 텐트가 40만원. 네, 40만원. 확장 텐트라고 한대. 21만원. 요거 있는 텐트 21만원. 아내가 또 따로 21만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면 트렁크 보시면 자가, 저기 RV 차량들 이렇게 해갖고 연결해서 하면은 목이 안으로 매트 깔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면 재질이 되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네. 아, 이렇게 들어. 오, 들어가지고. 들으면 폴대를 또 끼워가지고 세우면 여러분들께 또 타프처럼. 더 크게 타프처럼. 와, 괜찮네요. 와. 네. 카드를 꺼내신데. 아, 이게 40, 이게 40. 요거 괜찮네요. 부피가 궁금하네요.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실제로 보면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낚시차의 합격이라고. 아, 텐트 하나 정도의 느낌이네요. 텐트 하나 정도의 느낌, 여러분. 킹 사이즈. 사이즈만큼 접히신다고 보시면 돼요, 패킹은. 그리고 색상도 시원해 보인다고. 맞아. 시원해 보인다고. 걸치는 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캐리어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하드탑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묶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돌바에다 묶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아니면은 이거는 트럭 타이어 쪽에 이렇게 거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흠으로 보면 아 이거 도어 쪽에다가 끼고 싶으신가요? 아 도어 쪽에도 끼울 수도 있고. 아. 다 보셨다시피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박하실 분들은 여기에 별도의 21만원짜리 차박 텐트 요거 하나 하고 또 요거 구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잠자리는 이 안에서 하고요. 잠자리는 안에서, 안에서 하고 주방은 여기다 깔고. 주방은 있죠. 이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이 안에다가 화로대 텐트 치는 건 좀 그렇고요. 이거 잘못된 거 세팅이. 설치하는 거는 치는 거는 어렵지 않나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볼 때만 넣으면 되겠다. 이거는 딱 봤을 적에도 5분에서 10분 사이면 칠 수 있어요. 때만 끼워서. 간단해요. 지금 보면 X밴드로 X 교차로 폴대 두 개를 메인 폴대 넣고 사이드 폴대는 옆에 텐션을 잡아주는 것 때문에 그냥 걸어주는 형태를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텐트는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토 하드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빠야 들고 설명해. 교토의 장점, 이게 보시면, 잠깐 이거 봐봐. 이 밑에 부분이, 위에 부분은 넓고 밑에 부분은 좁아요. 다리 들어가는 게 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텐트하고 다르게 여기 부분이 높아. 머리가 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있잖아요. 하프가 돼서 막 이제 뭐 주짓수도 가능하고 말뚝박기는 조금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연인들이 갔을 적에. 이렇게 머리 안다죠? 머리 안답니다. 머리 안다. 이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로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넓이는 이게 좋은 게 요거는 이 교토 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캐리어를 만들다 보니까 풍절음이나 바람에 잘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약간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각이 아니고 약간 다이아몬드 역삼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도 발 두 명 뻗고도 나고 털널하겠죠? 네, 뭐 카드타 텐트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국내 이제 중국에서 찍어온 것들은 200만 원 정도, 국내에서 제작하고 뭐 깔끔한 것들은 300이 넘어가고 또 약간 명품들은 400이 넘어갑니다. 보시면 깔끔하고 일단 메쉬망 다 있고 메쉬망도 마찬가지 촘촘 메쉬가 아니라서 상당히 바람을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장에서
내장에서 본 게, 내장에서 본 게 이게 뭐냐, 문제점이 뭐냐 했었냐면, 바람이 불었을 때 이게 고정되는 게 없고, 이게 적혀지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정하는 게 있대. 고정은 어디다? 네, 고정 별도로, 이쪽에 있는 고정에서 고정 별도로 이쪽으로 하리프레이. 그러면 바람 불어도 이렇게 안 돼? 예, 예, 예. 여기 캐노피가 없죠. 그죠. 비가 와도요. 저희는 약간 물이 들어갔는데, 우와. 케이스에 들어가요. 케이스 딱 좋네요. 깔끔하죠? 되게 깔끔하네. 교토가 일단은 캐리어를 만들던 회사라 차에 달고 다녔을 적에 풍절음이라던가 바람 저항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고려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면 연인들은 무조건 이거 사세요. 연인들? 네. 왜 또 말뚝박기? 네. 말뚝박기가 가능합니다. 그놈의 말뚝박기는 진짜 그만 얘기해라.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근데 충분히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들어가 봐. 들어가서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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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 봐. 약간 저도 그냥 실제적으로 보기엔 좀 작아 보이긴 해요. 아유. 근데 막상 들어가면 또 아니라는. 180인데. 공간이 여기 뒤에도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해. 머리를 딱 세웠을 때. 머리가 안 답니다. 머리가 안 닿아요. 알겠죠? 마테루자세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테루자세. 레슬링도 할 수 있어. 옆구리 훅이 가능하고요. 배대로. 아, 여러분 하드탑 가격 거품 심해서 타고는 싶은데 힘들다 하면 여기 교토 거 제품 보시면 되겠네요. 콜럼버스라던가 아이캠퍼 이런 것들은 거의 400만원도 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요런 것들 침낭을 그대로 넣어놓고 그대로 접을 수가 있어요. 침낭을 맞아. 그대로 접을 수가, 그대로 접을 수가 있어요. 접는 것도 거의 4대까지 와요. 싹 깔끔하지. 싹 들어가네. 이쪽도 한쪽만 닫아주면 되고 딱 치고 올리면 그냥 알아서 올라갑니다. 탱탱해져, 자동. 탱탱해져요. 접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탱탱해져요. 여기는 뭐 꼴대 끼고 괜찮잖아. 그치. 차이가 쉽다. 차이, 참 이런 게 있는. 이거 괜찮게 캠퍼들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리어 종류 한번 볼까요? 교토하면 또 캐리어 끝내주죠. 이제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네, 일체형이 좋은 점이 여러분들 그거죠. 풍자로. 그쵸? 풍자로.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딱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 수 있는 뭐, 장비 같은 거, 자전거 캐리어, 차 뒤에, 그리고 가로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2019년 캠핑페어에서, 핫도그 앤 똘려서 유튜브 캠나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땡큐.